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이송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필기, 실기 각각 한 달 반 정도를 잡고 공부했습니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려 했던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알아보던 중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려고 하였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배우락이라는 인강 사이트를 추천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컨베이어 벨트, 지게차, 비계 등 작업 시에 유의할 점 등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시 빠르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우락의 인강을 우선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년도 기출에 별표 많은 것을 우선순위로 공부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강을 통해 교수님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글자만 외우는 것이 아닌 직접 사진 등을 찾아보면서 상상하며 이해하는 것이 암기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소한 부분은 글자만 외우려니 힘들었는데 검색을 통하여 직접 사진과 영상을 보니 암기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실기 둘 다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모두 필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기 같은 경우도 작은 노트에 적으며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암기는 자주 보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독학을 하려 했지만 이론을 통해서가 아닌 단순 암기를 했더니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고민하였고 일과 함께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든 시간 날 때마다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배우락을 선택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처럼 언제든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김용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들과 이론을 우선적으로 외우신다면 수험생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배우락에서 듣는 게 좋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